교단을 제외하고는 목회자 은퇴 이후에 생활을 지원하는 응급재단 운영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은퇴 목회자들의 삶을 취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15년 전 목회를 은퇴한 김용근 목사. 30대 중반에 목회를 시작해 30여 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교회 은퇴 후 그에게 남은 건 10평도 안 되는 자그마한 집한채뿐입니다. 함께 개척교회를 하며 고생한 사모는 오래전 병으로 잃었고 지금은 혼자 살며 국민연금과 구청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40여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속한 교단은 군소교단이라 응급제도 자체가 없는 데다 가난한 개척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노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이제 그거 가지고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죠. 이제 어디 있다 할지라도 만일에 3만 원을 헌금을 할거만 원도 낼수 있고 2만 원도 낼수 있고. 올해 73살인 김정식 목사. 지난 2010년 38년 동안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극심한 생활고였습니다. 한 달에 10여만 원이 나오는 정부 보조금으로 끼니를 잇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목회한 김 목사에게 응급재단 가입 등 노후 대책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다 바치고 생명까지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려움을 나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장 통합이나 합동 등 주요 교단의 경우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 응급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응급 제도 자체가 없는 군소교단 소속이나 교회 살림도 빠듯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노후 대책을 세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들 은퇴 목회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